바람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아 아쉽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눈 안 온다잖아. 엄마, 너 일기예보 언니를 믿어? 이 아빠를 믿어? 당연히 일기예보 언니. 아빠는 산타클로스 있다고 3년이나 날 속였어. 야, 그건 어린애라면 그냥 다 속아줘야 하는 거야. 아빠도 그랬어. 헐. 하여튼 유치원 끝나고 아빠 회사에 오면 알게 돼요. 눈이 오는지 아빠가 뻥장군인지. 할머니가 그러는데 아빠가 결혼을 못해서 사랑무시를 못한대. 나도 아빠 때문에 걱정돼서 밤에 잠이 잘 안 와. 그러니까 코만 잘 골더구만. 드렁드렁. 이하나 씨, 이 아빠만 믿으세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테니까. 진짜지? 아, 그럼.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볼쇼이 아이스쇼요. 작년 파티 덕분에 여기 부가가치가 얼마나 뛰었는 줄 아십니까?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요. 조 회장 덕택에 저희가 수지 맞았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군과 상권이 가격을 지배하는 시장에서 주거 서비스가 가치를 창조하는 시장으로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뭡니까? 모르고 있다가 보셔야 더 놀라실 텐데요. 그러지 말고 우리만 미리 좀 합시다. 미리 좀 오고. 어서 오십시오. 타워스카이 입주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타워스카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워스카이는 A동 리버뷰, B동 시티뷰 이렇게 두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700세대, 5700여 명이 입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리버뷰와 시티뷰는 70층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쌍둥이 빌딩입니다. 저기 저 하늘 정원을 좀 보시면.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뭔 아파트가 짜장면 배달이 안 됩니까? 이사 날에는 짜장면을 먹어야 만수무강을 하는데 아시잖아요. 예. 짜장면 정도는 식당과 중식당에 가시면 입주민 안에서 언제든지 서비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예. 야, 그래서 집값이 비쌌구만, 어? 파티 준비는 차질 없겠지?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얼마나 참석하나? 작년 아이스쇼 반응이 좋아서 이미 지난주에 예약은 다 찼습니다. 헬기는? 황제식에서 동시에 열대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저 회장님. 잠깐만. 설거지 통에 칼을 휘감지 말랬지. 네가 흉기 알지 마. 진짜 너무 멋있는 깨끗이 다 있나 봐. 매니저님. 역시 하루를 안 쉬는 하루를. 아침은 좀 상쾌하게 시작합시다. 네? 내가 엄마 노릇까지 한다. VVIP분들 선주문해 놓으신 요리들은 차질 없죠? 네, 감사합니다. 셰프, 드테붕. 네, bien sûr. 페미스 l'ambassade de sa femme. 이종 쇼지, 샤토 라피트 컨방. Vous voulez bien vérifier la sauce pour les escargots, s'il vous plaît? Oui, pour les escargots, nous allons préparer des bouchées à la bourguignonne. Vous contrôlez ça, d'accord? Oui, madame, tout de suite. 부배에서 와규는 언제 도착하나요? 네, 수송팀이 12시에 공항에서 주방으로 배송키로 했습니다.
아, 마침 나오시네요. 혹시 라사업소 못 보셨어요? 예? 요만한 애완용 강아지인데. 근데 누구? 여기 이사 온 사람입니다. 방금 해가지고. 아니에요. 집에 떡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아, 로또. 예? 로또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로또에 당첨되면 떡들을 돌리시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요. 격식을 좀 차려주셔야 돼요. 여긴 전에 사시던 데하고 좀 다르거든요.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은세야! 은세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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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나요? 우리 잠시 대기. 지금 출동하겠다. 야, 오정마. 교복하러 잡았어? 뭘 찾는 거야 지금? 내 거 어디 갔어? 저 소방견님, 서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 교복아 씨. 어? 누구세요? 뭐가 문제야 이거?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식당가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서재배인 책임인 건 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설계? 주방의 화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화로는 많은데 환풍 시설은 미흡하고 환기가 되지 않으니까 손님들한테 계속 컴플레인 들어오고 처음부터 주방을 배려한 설계가 아니었어요. 화재보다 스프링쿨러가 더 문제입니다. 스프링쿨러가 왜? 뭐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스프링쿨러 배관에 물이 없는 것 같아요. 물? 실장님. 이 팀장. 파티 준비, 파티 준비. 오늘은 파티 준비나 잘하자고. 파티 끝나고 보자고. 신고합니다. 소방사 이선우는 2011년 12월 24일부로 여의도 소방서로 발령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그래, 각오는 돼 있어? 네, 열심히 해서 좋은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방관. 야, 좋은 소방관이 뭐지? 그냥 그 말 안 두고 버티는 소방관이 좋은 소방관이죠. 참, 병만아. 가자. 가자고. 센터에서는 빠른 출동을 위해서 항상 준비태세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놈 참. 그런데. 오늘 센터에 와보니까 준비태세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 쉬는 것도 일이야. 하지만 바로 여기가 네가 있을 공간이다. 마 지내다 보면 너무 야마야. 빨리 좀 옷 벗고 씻으면 돼. 장비 봤는데 샤워는 왜? 뭐 이런 거지. 첫날 밤에 네 섹시가 샤워도 안 하고 네한테 막 서방님 막 이러면서 다가오면 기분이 어떻겠어? 첫날 밤에 이만한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렇지. 너는 첫 장비를 받을 자세가 안 된 거죠. 어? 목욕 재개하고 기를 쫙 모아가지고 장비를 받도록. 강현기 대장님은 오늘 비번이세요? 대장님은 왜? 소방학교에선 전설이시거든요. 전설. 내 얘기는 안 하던가? 성함이. 아, 됐다. 내 성함 아는 순간 너는 골아파진다.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아니요. 제가 뭘. 어? 겨우살이네? 네? 겨우살이요? 모르세요, 겨우살이? 크리스마스 날엔 겨우살이 밑에선 상대가 누구든 키스해야 된대요. 왜? 아니, 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여기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으세요? 아, 예. 역시 커피는 뜨거울 때 마셔야 제맛입니다.
그럼요. 그게 벽돌처럼 보이십니까? 천국이 천국이 따로 없네요. 잘 보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앞으로 네가 군장에 투입되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상 소방관들 중에 90%는 뭐 특별히 현장에서 하는 일이 없어. 듣고 있냐? 예, 예, 듣고 있습니다. 잘 들어. 진화, 구조, 대피. 요 3박자를 고루 갖춘 소방관은 극히 드물다. 그 극히 드문 소방관이 바로 나야. 그런 내 밑으로 들어온 이상 너는 진정한 소방관이 될 것이다. 에헤이. 뭐 해, 임마. 빨리 안 나오고 출동해야지. 네? 아직 장비도 못 받았는데요? 소방관님! 소방관님! 아저씨도 빨리 철 들어야 할 텐데. 아빠는? 예, 할 일이 좀 남았대. 하나야, 너 아빠가 좋아하는 아줌마 한번 볼래? 아빠가? 어. 60층 이상에선 물이 감지되지 않아. 배관이 어디로 연결된 거지? 그 왜 작년에 상가 공간 늘린다고 기둥 안에 있던 배관을 외벽으로 다 빼잖아요. 80층이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아, 뭔 일 생기겠어요? 어, 오늘 파티 있는 거 알죠? 아, 그래요. 꼭 좀 일찍 좀 들어와요. 네. 사모님, 강아지가 똥을 쌌네요. 그래서요? 규정이 강아지 똥은 주인이 치우기. 아, 아줌마, 아줌마가 치우면 되잖아. 어? 그러라고 월급 받는 건데. 아, 예. 오늘은 제가 치우지만 다음엔 직접 치우셔야 돼요. 어머머머, 지금 협박하는 거야, 뭐야? 아줌마, 이름이 뭐야? 아, 저, 사모님. 이름이 뭐냐고. 우와. 재밌어? 응. 아빠는 왜 이렇게 바쁘지? 에휴, 내 말이. 실장님, 실장님, 원인 알아냈습니다. 외벽 배관이 얼어붙어서 60층부터 80층 사이 스프링쿨러에 물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배관 공사 다시 할 때까지 일단 소화기 설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이 팀장, 다들 바쁜 거 안 보여? 스프링쿨러에 물이 있든 없든 파티 준비를 하자. 파티 준비. 이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지. 실장님, 실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헬기 승인 취소하겠다는 이유가 뭐야? 빌딩 상층부에 돌풍이 불 수 있답니다. 상승기류가 빈번해서. 상승기류? 어떻게 할까요? 방재청 연결해. 예, 방재청 항공팀 연결하겠습니다. 항공팀은 왜? 헬기 승인 담당 부서입니다. 거기 말고. 서울청장한테 직접 연결해. 예? 아, 예.
하나야. 우리 딸. 맨날 이런 식이야. 아빠가 사람들 안전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헤헤 이거 참. 아유 비켜봐봐. 그 애 하나 달랠 줄 몰라고. 이하나 씨. 아 자식이 달랜 데도 더 울리고 있어. 야, 야 하나야. 무슨 일이야? 하나 왜 그래? 아빠가 나 두고 아빠가 일하러 가야 돼. 저 어쩌죠? 저희가 저 스플링 플러 때문에 좀 가봐야 하는데. 야, 가봐야 되지? 응? 아 뭐 아니 저 그러면 염치 좀 불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야야야 윤희 씨 바쁘실 텐데. 아이고 네가 더 바쁘거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야 아 저 야 하나야 언니 말 다 듣고 있어. 뭐 뭔 말을 해가지고 애를 울리냐. 하나 그만 나중에 배우 지켜라. 뭐? 아 윤희 씨랑 같이 있고 싶으면 그냥 울어버리라고 그랬거든. 아 뭐 내가 이렇게 잘 울어. 윤희 씨는 너보다 우리의 이하나 여사가 꼬셔야 한다고 난 절대로 생각해. 아야 하나가 중매쟁이가 되는 거지. 사랑의 짝대기, 중매 종결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짐승남? 초식남? 혈액형이 뭐예요? 우리 아빠는 O형인데. 내 딸이 호랄비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초식남도 좋고 O형도 좋고 다 좋은데 애 딸린 호랍이는 좀 그렇다 얘. 근데 그 애가 하나만큼 이렇게 사랑스럽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공주님을 최고의 주방장으로 모십니다. 아빠, 아빠. 이게 뭐게? 아빠 아니야? 이거는? 글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윤희 아줌마, 오만 진창이지? 윤희 아줌마는 내가 만들어서 그래. 하나랑 아빠는 윤희 아줌마가 만들었고. 오, 완전 가족 됐다. 어? 또 하나의 가족. 야, 크리스마스에 비번을 다 잡으시고 참. 형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형수님과 함께 보내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시죠? 에휴, 형수님 성격 참 좋으시네. 국가적 차원에서 상 주고 싶다 진짜. 아이고 우리 대장님 왜 애가 없을까? 오늘이 찬스네. 대학생. 아 그렇게 좀 부르지 마. 밥은 먹었어? 먹었어. 나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아직 근데 미안해서 어쩌니? 석 달치 월급 갑을 신청했는데 오후에 나온다고 해서. 아니 그럼 미리 전화했어야지. 너 알바 때문에 못 본 지 오래돼서 얼굴도 볼 겸 해서. 등록금 걱정은 말고. 영훈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까? 응? 야, 오늘 알바 밤새야 돼. 엄마도 야근이라며 잘 챙겨 먹고 갈게. 용돈 있어? 응? 있어. 아, 저... 영훈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달콤 화이트 초코, 달콤 화이트 초코 케이크, 달콤 화이트 초코, 달콤 화이트 초코 케이크 3호 저거 하나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라 주문이 밀려 있어서요. 예약해 드릴까요? 7시까지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콤 화이트 초코.
이걸 먼저 끄고 양아치 대기로 돌리는 거지. 대기로 그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신사 승려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저 아름다운 밤하늘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든 그 이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기가 천국에서 그런다니까요. 널 위해 준비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사랑한다 이미죠. 안 온다 했는데. 아, 이 눈.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지? 보여요, 보여? 누나요. 누나. 아빠. 아빠 말이 맞았어. 진짜로 누나. 그치? 아, 너무 예쁘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초의 만찬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불어로 건배제를 하겠습니다. 불어 아시죠? 마셔 불어.
마셔. 벌써부터 그렇게 놀라면 어떡하려 그래. 앞으로는 놀라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상승기 발사! 상승기 발사! 맡기시고 정수님만 책임지세요. 네? 딱 오늘만 대장님. 그럴까? 수련아, 방역 1호 발생 요망. 방역 1호 발령. 방역 1호 발령. 거의도 소환소. 방역 1호 발령. 여보. 좀 늦을 것 같아. 당신이 맨날 그렇지 뭐. 여보. 당신 조심해야 돼. 응. 맨날 먼저 끊어군요. 왜 방송하대? 방송은 계속하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비키세요! 여기요! 여기 어린애가 있어요! 이 상황에 애어른이 어디 있어요! 비키세요! 아줌마들이에요! 안 돼! 안 돼요! 상황 벨기에서 흘러나온 항공과 전부 다 연수가 될 때까지는 수술 방법이 없습니다. 초기 진화는 스프링클로가 작동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63층까지 이동 경로는? 19층까지는 고가 사다리를 통해서 이동하신 후 서쪽 비상계단 쪽으로 가셔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기야, 발화점은 너무 위험해. 지금은 진화보다는 사람들 대피에 주력해야 돼. 발화점을 포기하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진입 준비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 12시 이곳에 재집결하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명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후회! 후회! 세 발짝 이상 떨어지지 마.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물러서! 진입! 차선 국도로 진입하는 게 바로 저까지 최단 거리입니다.
약속입니다. 아저씨! 지금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발화점이 63층이라 접근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소방장비 총동원 시켜. 고가 사다리 차로는 19층 이상은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야? 초고층 빌딩 화재는 대원들이 직접 불 속에 들어가서 맨몸으로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구조자 파악했어? 지금 헬기로 위치 파악 중이고 발화점 근처에 고립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얘가 무슨 변두리 아파트인 줄 알아? 타워스카이야. 타워스카이. 에? 고위층 인사부터 구조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요! 여기요! 소음입니다. 흩어지지 마시고 지금 계신 곳에서 구조를 기다려주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계신 위치가 가장 안전하오니 신속하게 구조대를 기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구조자 명단입니다. 우선 구조자 위치 정확하게 파악되면 나한테 직접 보고해. 네.
내려가세요. 위험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알리고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주소. 전 올라가야 합니다. 위에 제 딸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저를 믿고 내려가세요. 위험합니다. 내려가세요. 소방관님 딸이 저 위에 있어도 그냥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에이, 핸드폰도 안 터지고 IT가 꼭 좋아. 주방에 물! 물이요 물! 물 꺼야 돼! 주방에 물! 아까워요. 먼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주의를 피합니다. 철저히 수습해서 더 이상 단 한 명의 소중한 목숨도 희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면 계산상 5분 걸린다. 5분이면 너무 늦다. 발악점이 서버실이라고 했나요? 여기 관리팀장입니다. 벽을 뚫을 수 있습니까? 폭이 20cm짜리 콘크리트 벽인데 건물 전체도 가능합니다. 말만 하세요. 어딥니까? 저기 뚫으면 바로 서버실입니다. 가시죠. 여기입니다. 보조 헛벗고 질 준비해! 질 준비해! 네! 이제! 네! 선배! 선배! 잠깐만요! 이게 필요할 겁니다. 딸을 만나려면. 딸을 만나면 연락 주십시오. 꼭 데리러 가겠습니다. 좀 데려가줘요. 제가 지금 딸을 찾아야 해서요. 이거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인데 우리 아들 이름이 강정문이에요. 저 전화번호는 010-2434. 측면을 공격해!
달려 있잖아! 나를 붙여라! 유도하는 겁니다. 회장님, 적을 폭파시켜서 완전 연소시켜야 돼. 나쁜 작전 안 됩니다. 저 위험합니다. 어머해! 아니, 저는 포기하십시오, 대장. 아니, 나쁜 작전 안 된다고요. 헬기가 충돌했던 발화점은 진화되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대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상층부는
구름다리를 통해서 옆 건물 CCTV 옥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켜 헬기로 구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층 이하는 계단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식당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불로 막혀있기 때문에 소방관의 도움 없이는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안하오, 정 여사. 이제 됐으니까 그만 좀 쉬어. 조금만 참으세요. 네. 소방관 온다니까. 소방관은 왜 안 오는 거야? 물 가져와. 예? 방에 차 방이 있잖아. 빨리. 차실장 나쁜 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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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지가 처먹을 때 지가 가지고 오면 되지. 날 시키고 지랄이야. 내가 반지 처먹을 때 알아봤어. 그게 얼마짜리 반지인데. 물 또 왜 이렇게 처먹고 지랄이야. 이거. 됐어. 너 하나 못 봤어? 어, 매니저님이랑 죽식당에 있어. 그래? 불길이 잡혔다며. 헬기가 충돌한 서버실은 불길이 잡혔지만 이미 60층, 70층대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당장 방화벽 내려. 안 됩니다, 회장님. 아직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야! 이게 뭔가 왜 잡으면 끝이야! 예, 말씀하세요. 현재 위치가 S084712 중식당입니다. 방화벽 때문에 고립돼 있습니다. 부상자도 있고 임신부도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S084712 중식당 방화벽이면 고강도 티타늄입니다. 폭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방화벽을 두드리면 벽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아이는 만났습니까? 예, 덕분에.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구조대가 곧 온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 겁나고 무서워요. 여태까지 잘해오셨어요.
지금보다 72층에 요구조정 발생. 여의도 일전은 즉시 이동하라. 지금 구조 임무 수행 중이다. 여의도 일조가 가장 근처에 있다. 다른 조 보내! 나 장국장이다. 즉시 이동해. 수십 명의 요구조자들이 호군을 겪고 있어. 눈앞에 요구조자들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봐 강영기, 거기는 1급 상황이야.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구조할 수는 없잖아. 당장 움직여, 당장! 방화벽으로 이동해서 폭발 미사일 차고 대기해. 나머지 나랑 이동한다. 이쪽입니다. 여기다. 우주 중앙이 언젠데 이제? 이거 공무원들 말이야. 각성해야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뭔 소리야? 어서 안전한 길이나 안내해요. 어머, 우리 애기! 은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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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갈 뻔했다. 여의도 1조, 상황 보고하라. 일가족 3명 구조했다. 우리 애기 강아지까지. 무전 끊어,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저 사람을 대피시켜. 이순우, 따라와! 뭐야? 온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방화벽이라는데 사람 살리려고 만든 거. 사람 죽이게 생겼어. 아빠, 저거. 야, 이건 방화벽이 이래도 굳나. 소방관들이 도착했어요. 폭파시키면 집안이 완전히 내려앉을 거예요. 막아야 돼요. 멈춰요! 방화벽을 폭파시키면 안 돼! 이게 오병만님이 너희 요구조자들에게 구원의 홍해를 갈라주겠노라. 어이, 너무 가깝다, 씨.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여기 리버뷰에서는 철골 구조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장시간 고열에 노출이 될 경우 철골이 엿가락처럼 휘어질 겁니다. 아니, 벌써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라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홍열 현상이 빠를 겁니다. 때문에 상업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동하겠다.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요구조사들이 있는데 그냥 죽어라 버려 이 새끼야.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
못 돌아간다. 하나, 얘 가만히 있어야 돼. 미씨! 알아갈 수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냥 누군가 와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이거 우리 애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애들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꼭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 산타 할아버지 없다며?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우리 아빠예요. 멋지다, 하나 마음속의 산타 할아버지. 이 팀장, 대체 어딜 가려고 이러는 거야? 여기서 며칠만 올라가면 저 구름 날을 통해서 옆 건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치든가 해야지 참.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디고 씨.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지옥의 불기둥에서 빛이 되어줄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같이 움직이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예? 빨리 움직이세요. 자, 빨리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저기 보이는 형광물질 근처만 밟으셔야 합니다. 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똘똘한 아가씨부터. 빨리 가요!
빨리 보지 말고 이쪽으로 와! 빨리! 이 화면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실제 상황입니다. 저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리버뷰로 강제 붕괴시키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소방관들 철수시키고 폭파제 투입해! 아직 구조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어? 붕괴까지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상층부가 기울면서 건물의 무게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85층 물탱크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건물의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물탱크의 저수량 얼마나 됩니까? 800톤 정도 됩니다. 물탱크를 열게 되면 붕괴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까? 건물의 하중이 줄면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투입 준비! 안 됩니다. 소방대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물의 핵심 시설이라 접근이 가능한 직원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영기야, 긴급 상황이다. 건물이 곧 붕괴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10분 안에 저수 탱크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대호씨 지문이 필요합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에요. 이 건물 안에는 하나만한 아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도 없고
모두 당신 같은 마음일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처럼 슬픔을 견딜 수 없는 아빠들이 수없이 생길 겁니다. 이대호씨, 당신이 필요합니다. 영등포 2조 25호 35층 화재 진압 중이다. 뒤로 불어서 뒤로! 어서! 여의도 5조 25호 28층 계단이다. 어서 내려가세요. 민정아, 좀만 참아.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되노?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라, 아저씨! 여기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뭔가! 저쪽! 계단으로 오세요, 계단!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빨리요! 예. 아저씨야! 독수리 하나 갈격이 대장님! 독수리 하나 갈격이 대장님! 주세로! 어디야? 헬리포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하나! 괜찮아? 괜찮은 거야? 다친도 없어? 괜찮아, 아빠! 아빠 너무 빨리 와야 돼! 그래, 아빠도 빨리 내려갈게. 이래서 꼭 만나. 윤희 아줌마도 꼭 함께 와야 돼! 그래, 윤희 아줌마도 꼭 데려갈게. 국장님, 연기가 심해서 더 이상 구조헬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헬기입니다. 박상태 의원, 이번에 탑승합니다. 마지막까지 구조 상황 확인해. 예, 알겠습니다.
하나야, 꼭 붙잡고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 이선호, 너도 타. 저도 내려갑니까? 그럼 애 혼자 태워보낼 거야? 전 내리겠습니다. 이선호, 좋은 소방관 되겠다고 했지. 으야! 으야! 그 마지막 계기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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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우리 구조하러 오시는 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아, 예, 금방 옵니다. 무전기가 없지. 영만아! 대장님! 괜찮아? 저요? 하나가 무사히 빠져나갔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공개는 지연시켰지만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폭포도 투입하고 대피 명령 내려. 대장님. 듣고 있다 말해라. 지금 폭파조가 진입했고 대원들도 전부 철수 중에 있습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알았다. 저기, 아까 불 다 끄신 거 아닙니까? 물탱크가 붕괴는 막았지만 빠져나갈 시간을 잠시 번 것뿐입니다. 저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타고 내려가자. 정확히 말하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합니다. 타우스카이엔 10층 간격으로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층 간격으로 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 시에 엘리베이터를 잡아줄 겁니다. 폭열로 벽이 무너져 나갈 정도인데 지금 제동 장치가 운전할 리가 있겠어요? 안 돼. 제대로 작동이 돼도 문제예요. 만약에 불 속에 멈춰버리면요? 그러니까 뭐 예, 다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죽자는 얘기는 이한다. 오, 주여, 주여. 이 화재 구역에서는 제동 장치가 운전할 리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층, 10층대에서 제동 장치가 한 번만 제대로 걸려준다면. 이디오 씨 말처럼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리버뷰가 CTV 쪽으로 4.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 40분 이내에는 리버뷰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이게 20층에서 멈추는 거예요, 대장님? 서두르세요! 자세나 주고 벽에 붙으세요! 자, 내려갑니다!
강영기 대장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오세요. 현재 여의도에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져 있으며 구조대원과 군인, 경찰만이 남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타워 스카이는 곧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 좀 해주십시오. 구하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응답 좀 해주십시오.
가지 마. 윤희 아줌마, 저 밑에 있어. 윤희 아줌마 없었으면 하나랑 아빠가 이렇게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지하의 붕괴가 심각해서 지금으로선 한강으로 연결된 이 배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강까지 거리가 꽤 돼서 빠져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빗물을 저장하는 지하 저수조입니다. 여길 폭파시켜야겠습니다. 저수조를 폭파시키게 되면 엄청난 양의 물이 배수로로 유입될 겁니다. 이때 물살을 타고 붕괴 전에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회장님, 폭발물 리모컨입니다. 정확히 20분 후에 리버뷰를 발파할 겁니다. 빠져나오면 수상구조대가 대기하고 있을 거야. 회장님께서 세 발짝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기! 무서워하겠네! 무서워하겠네! 일기! 무서워하겠네! 일기! 내려가서 3-12구역에서 기다려. 대장님은요? 폭발물 설치하고 바로 합류할게.
뭐 하는 거예요? 어서 가요. 시간 없어. 무슨 소리예요? 시간 없어. 어서 가요. 직접 전화시켜야 돼요. 예? 리모컨이 없어졌어. 안 돼요. 문 열어요. 문 열어요, 빨리! 이대호 씨, 사람들이 기다려요. 어서 가요. 안 돼! 회장님, 제가 내겠습니다. 이선우, 널 살리려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회장님. 명심하기 바란다. 회장님. 회장님, 이대호 씨, 고맙습니다. 녹음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아, 잘 들려? 나야, 나. 하, 못난 놈 만나가지고 많이 했지. 여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마누라 박정임 씨.
대장님. 말해라. 도착했습니다. 알았다. 발파.